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창기 목사의 성경 퀴즈 164회. 오늘은 불에 타 죽은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며 퀴즈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인적사항 첫째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론과 엘리사바 부부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고 출애굽기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로서 주전 1445년에 함께 죽었다. 나답이라는 뜻은 고상하다. 아비후라는 뜻은 그는 내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제사장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그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이 두 형제가 모두 불에 타서 즉사하게 되므로 젊은 날의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른 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림으로 불심판을 받아서 그 앞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직에 있다고 특권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길 때에는 제사장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라. 이것도 즉결 심판이 뭐 몇 년 구형을 해서 형무소 넣는 것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의 족장 16명과 아다말의 족장 8명이 그 다음에 24반열의 반차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한 가지 어겼어요.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를 먹음으로 죽었듯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 지 멋대로 들이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서 축사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세와 아비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명세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순종하겠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으나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요. 범죄 이후를 보면은 왜 이들이 범죄느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차인데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좋고 순종에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금단의 열매 하나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드리지 말라는 불을 드림으로 남들 보기는 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아니함으로 즉결 심판,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 6절을 읽어보면 슬퍼하지도 말아라. 분명히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해야 되고 엄마도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것입니다. 상당히 참 매정한 눈물도 없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슬픔이 금지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뭐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도 잘 드렸는데 번제단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 딱 요 한 가지지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9절을 읽어보면 왜 이들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향을 했다. 사람이 술 취하면은 법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술 취함으로 놓아도 벌거벗고 있는 그런 추태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도 술이 취해서 명한 불은 여짜기 건데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가 드렸다. 사람이 술 취하면은 정신이 혼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려야지 술 취한 상태에서는 드리면 안 된다. 드리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1절 2절을 읽어보면은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냐? 이들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다. 사람이 술 취하면은 갈지자로 걷지요.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도 지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되지요. 또 레위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은 예배드리는 시간, 제사드린 시간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규정된 시간을 어기고 다른 시간에 이 예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즉결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었느냐? 제사장님들인데 할 때에 첫째는 술 취한 상태. 그 술 취함으로 금지된 지성소에도 들어가려고 했고 또 예배 시간도 제사 시간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또 일찍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약 같으면은 이것이 참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앉아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가 불경건하게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성경 민수기 3장 4절을 읽어보면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무자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대가 다른 데로 제사장권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의 몰락, 한 가정의 몰락을 보는데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듯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도 그러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주한 업적을 보는데 이들은 그래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다. 가장 모범적이고 참 훌륭한 지도자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오류가 되겠습니다. 또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자들인데 제사장 때 이미 생을 마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사형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들은 성막의 제사도 담당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도 행했는데 딱 한 번 잘못함으로 이렇게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켜야 문제가 일어난다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도 죽느냐 사냐는 중요한 문제를 판가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단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 그것입니다.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 정도는 어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은 죄, 털 것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벌하는 모습, 아담이 과일 하나를 먹음으로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적은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들이 율법을 범한 것이 왜 범했느냐. 무지의 소치이든 교만으로 인한 고의의 소치이든 이들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할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어길 수도 있고요. 알고도 교만함으로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 기록한 대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꼭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죄,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은 그것이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숫자에 많고 적은 숫자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적은 죄라도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죄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다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지 죄를 짓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 결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퀴즈를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부모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랬는데요. 출애굽기 6장 23절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과 엘리사바의 아들이었다. 그 부모는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두 아들이 이렇게 즉사하는 걸 보면은요,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참 잘 키워야 된다. 바르게 키워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퀴즈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둘 다 즉사하게 되었냐 이랬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 7절을 읽어보면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다른 불. 딱 한 가지를 보면인데 이것이 둘 다 즉사하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제물, 제사와 제물, 예배와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종,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네 번째 퀴즈, 나답과 아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다른 불을 드렸다, 두 번째는 술 취한 상태였다, 셋째는 금지된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했다, 네 번째는 분향 시간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네요 했는데 잠언 28장 7절을 읽어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은혜의 시대도 살인을 안 해야지 은혜의 시대라고 살인을 해서 되겠나요? 율법 시대에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은혜의 시대도 간음을 안 해야지 은혜의 시대라고 간음을 하면 되나요? 율법 시대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을 줬으면은 은혜의 시대라고 도둑질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율법 시대 예배 시간을 지키라 했는데 은혜 시대라고 안 지키고 예배 시간 늦게 왔다 일찍 나가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기록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아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답과 아비후 불에 타 죽은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